안녕하십니까. 대운막 장난감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네, 터닝맥카드 특집입니다. 네, 특집. 과연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특집인지. 더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히든카드로 네, 터닝맥카드 확성기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은 터닝맥카드 특집. 대략 특집을 네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네, 1탄, 2탄, 3탄, 4탄까지. 네, 그러면 한번 일정표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1, 2, 3, 4탄까지 네, 일정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대운막 장난감.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일단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1탄 제품 소개 두 가지 제품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2탄 네, 터닝맥카드 카드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3탄 터닝맥카드 메카니멀 진퉁과 짝퉁을 리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4탄 터닝맥카드 대회. 네, 터닝맥카드 대회가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터닝맥카드 대회를 제가 직접 가서 현장 촬영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터닝맥카드 제품 소개. 오늘은 1탄 네, 터닝맥카드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네요. 아, 이거 어쩌면 좋죠. 촬영을 했는데 1탄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이런 정신머리 없는 네,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촬영을 해서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네, 두 가지 제품을 제가 다 뜯어버렸네요. 어쩌면 좋죠? 이거 어쩌면 좋죠? 아니 돼요. 아, 정말 절망이네요. 자, 처참하게 뜯겨진 제품이 어떤 제품일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녹화 안 된 영상에는 제가 스티커도 이렇게 이쁘게 스티커도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네, 슈마 제품의 슈마, 네, 에반 제품의 에반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였다는 네, 안타까운 네, 붙였지만 영상은 날라갔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첫 번째 제품.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죠? 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터닝맥카드 젓가락입니다. 터닝맥카드 젓가락. 터닝맥카드 젓가락. 자, 보시면 카드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터닝맥카드 젓가락이고요. 네, 이렇게 젓가락 한 쌍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네, 젓가락이고요.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젓가락이고요. 카드는 총 네, 장착되어 있는 걸 포함해서 3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장. 네, 나찬, 에반, 그리고 피닉스까지 이렇게 3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드는 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뒤에 보시면 맥카드 이렇게 마크가 있는 고급진. 굉장히 고급진. 맞죠? 고급진 거 맞죠? 네, 고급진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딱히 뭐 점수 같은 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적혀 있지 않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인징을 해볼까요? 나찬에서 네,
인기가 가장 많은 네 에반 에반 카드로 한번 교체를 딱 네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 자 젓가락질은 보시면 네 여기 내용 그 박스에 보시면 네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터닝 맥카드 체인지 스탠드 교정 젓가락 네 교정을 손가락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도록 네, 교정을 해주는 젓가락이고요. 30여개 관절 50여개 소근육을 사용하는 젓가락질 우리 아이의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질 연습을 도와주는 아이템입니다. 네 젓가락질이 올바르지 않은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젓가락질 잘못해도 밥 잘 먹어요 하지만 맞습니다. 네 젓가락질 잘못하면 어른들에게 맞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혼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는 거. 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위쪽에다가 검지를 끼우시고요. 뒤에 쪽에다가 중지를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엄지를 걸치면 끝! 네.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젓가락질을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집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어떤 게 맛있어 보이나요? 자, 어떤 게 맛있어 보이는지 한번, 자, 우리 라바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테로를 한번. 오, 테론 좋은가 본데요? 치킨처럼 생겨서 그런가요? 네, 테론은 좋다고. 자, 그러면 피닉스는? 와, 거의 치킨 취급인데요? 치킨 취급을 당하는 네 피닉스. 뭐 이 정도면 네 피닉스. 뭐 피닉스 정도면 괜찮죠. 맛이 괜찮을 수 있죠. 새니까요. 네 그러면 에반 우는 건가요? 웃는 건가요? 이건 비웃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에반은 치우고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어떻습니까? 어우 완전 좋아하는데요. 네, 배고픈가 봅니다. 자, 타나토스. 많이 먹어. 네, 요렇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네 아이템이고요. 자, 이렇게 카드 두 장과 젓가락과 네 요렇게 돼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격은 네 저는 마트에서 구매했는데 마트에서 대략 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네 각기 파는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가격대가 6,000원에서 네 싸게는 6,000원에서 비싸게는 10,000원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과 숟가락 세트로 돼 있는 상품도 있는데 네 그거는 한 8,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네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요 젓가락처럼 카드나 요런 구성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숟가락만 있는 숟가락 젓가락 세트도 판매되고 있다는 거 네 소식 알려드리면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 네 박스는 요렇게 생겼고요. 처참한 모습의 박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제품이 들어있었을지 짠. 네 요런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요런 제품이 들어있었는데 네 요런 제품이 들어있었는데 네 시계입니다. 시계 네 슈마 시계 에반 시계는 제가 네 이걸 사러 갔는데 동대문 완구시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셔가지고 네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사야지 하고 온 사이에
에반이 다 팔렸습니다. 네, 한 바퀴 구경하고 온 사이에 에반이 다 팔려서 슈마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에반이죠. 네, 썩어도 준치라고 에반은 네, 시계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계 사용법은 보시면 혹시 아실까요? 네, 이런 제품을 보면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이런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생각나는 게 딱 하나죠. 네, 이렇게 팔에다가 치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 슈마 시계. 네, 슈마 시계는 요 밑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네, 다른 데 누르면 안 되고요. 다른 데 누르면 안 되고 여기 터닝맥카드가 적혀 있는 밑에 쪽을 누르시면 네, 시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터닝맥카드 시계, 저는 슈마를 구매했습니다. 네, 슈마 뒤쪽에는 뭐 별다른 무늬가 있거나 하진 않고요. 네, 앞쪽에만 이렇게 슈마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설명서를 한번 뒤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네, 박스 설명을 보시면 자, 선명한 스크린과 50럭스 이상의 LED로 언제나 깨끗하고 멋진 스크린을 자랑합니다. 멋진 스크린을 자랑하죠. 최고급 실리콘 재질과 ABS 플라스틱 사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크린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급 실리콘 재질과 ABS 플라스틱 사용 굉장히 고급집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급진 말. 네, 실리콘 재질과 최고급 ABS 플라스틱 사용으로 고급지게 만든 터닝맥카드 시계. 완전 고급지죠. 네, 어머니 아버지 네,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실 때 이 얘기를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급 실리콘 재질과 ABS 플라스틱 사용으로 굉장히 고급지다는 거. 네, 이렇게 시계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 꼭 설명을 해드리면 네, 혹하시지 않을까. 네,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슈마 시계까지 두 가지 상품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아까 찍었던 게 네, 엄청 제가 방방 뛰면서 찍었는데 네, 이번 영상도 잘 찍은 것 같긴 하지만 좀 뭔가 아까보다는 네, 2%가 부족하지 않았나. 터닝맥카드 시계와 터닝맥카드 젓가락, 이렇게 두 가지 상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1탄 1탄은 터닝맥카드 제품 두 가지 오픈이었고요. 자, 2탄 네, 다음 시간에는 2탄 터닝맥카드 카드 오픈.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카드 한 박스를 전부 까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네, 시간이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로 네, 1탄, 2탄, 3탄, 4탄까지로 네,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3탄은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새로 나온 짝퉁. 네, 새로 나온 건지 제가 몰랐던 건지는 잘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보지 못한 새로 나온 짝퉁 터닝맥카드 메카니멀을 한번 보여드리고 4탄 네, 터닝맥카드 대회를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대회가 손오공에서 진행 중인데요. 네, 제가 이번 8월달 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네, 가서 제가 촬영을 해서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젓가락과 시계 리뷰였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안해 돼요. 더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시즌 가도록 빠빠빠빠.